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천국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옷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의 값으로 음식을 얻어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평안을 빌며 만일 평안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면 그 평안은 전하는 자에게 돌아올 것이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죄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더 견딜만하다, 더 봐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하셨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비교해 본다면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도 더 크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또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현장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이리는 서로 상극이지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목동의 보호 안에서 양은 안전하지만 그러나 목동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또는 목동이 안 보이는 사이에 혹은 양이 무리해서 이탈할 때 틈만 있으면 순식간에 이리가 달려들어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잡아먹으라고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한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단독으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악한 폭군, 악한 이리와 같은 폭군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폭군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뭡니까? 늑대나 이리 앞에 양과 같다. 그냥 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은 이 세상살이에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안일하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에
어떤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럭저럭 불신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울려서 살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로마 권력과 야합해서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쉽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세상에서 다리 쭉 뻗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세상 권력자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게 된다. 결국은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온통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해하고 원수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교회 문지방이나 밟는 수준의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죄도 적당히 짓고 적당히 세속 문명에 야합하고 적당히 불신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거래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치 양 한 마리를 이리 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착하고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교활한 무리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착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노하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하늘의 권능이 있지 않으면 이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악하고 교활하고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억누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뱀처럼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기술과 통찰력을 가져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기술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라는 말은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유대 랍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올곧게 대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뱀처럼 약삭빠르게 대하라. 이렇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뱀은 지나칠 정도로 용의 주도함을 대표하고 비둘기는 어리석을 정도의 단순함, 순진하다고 그러죠? 순진함을 대표합니다. 뱀처럼 다양한 색깔과 윤기 나는 문양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또한 뱀은 변장술에 매우 능숙합니다.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길며 밤색 계통 또는 나무 색깔의 계통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나뭇잎의 녹색 계통의 변장술로 이 뱀은 나무 사이에서 풀숲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변장을 아주 잘합니다. 뱀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무 위에 올라가고 혹은 바위 위에서 물속에서나 풀숲에서도 아주 자유자재로 소리도 안 나게 아주 은밀히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뱀은 먹이를 집어삼킬 때에도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한 방에 그 먹이를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뱀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주변을 잘 살핀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경계심이 강한 이 무섭고 날랜 뱀을 매우 친숙하게 잘 다루고 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보르네오 섬에서는 아이들이 맹독성의 뱀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손으로 잡고 목에 걸고 몸에 두르기도 한답니다. 그 섬에 사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뱀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뱀이 어떻게 하면은 물 것인가를 잘 알고 그 뱀을 다루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뱀을 만지고 또 뱀을 목에 걸고 몸에 두르고 하면서 뱀과 같이 장난을 친다고 해요. 그 보르네오 섬의 아이들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뱀과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뱀이 맹독이 있는 맹독성의 뱀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저렇게 강한 독을 갖고 있는 뱀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코브라라고 하는 정말 맹독성, 이 코브라에게 한번 물리면은 거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를 다루는 뱀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브라를 다루는 사람들은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는데 이 피리를 불면 뱀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고개를 쳐들고 몸을 흔들면서 춤추는 듯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뱀 머리를 쑥 올라오게 해서 뱀과 입맞춤을 하는 쇼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일 한 번 살짝 물리기라도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곧 죽을 겁니다. 독사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매우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독사, 맹독성의 뱀을 가지고 노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순진한 아이들과 그리고 또 맹독성의 뱀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와 간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뱀은 그때그때 맞는 변장술과 변색 그리고 그 상황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잘 살피는 용의 주도함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처럼 변장술, 변색 또는 상황 파악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상황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기술을 잘 구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뛸 자리인지 빠질 자리인지를 잘 결정하고 생활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그룹이나 또 어떤 행사에 있을 때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지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갈 자리에 봐서 가고 갈 자리가 아니면 가지 마라. 뱀처럼 그렇게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실생활에서 매우 생각이 깊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변장을 잘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변장을 잘하고 권무술수를 잘 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실제로 뱀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뱀이 위험을 잘 피하듯이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를 잘 피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혜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먼저 평안하라 그렇게 말해서 저쪽에서 평안을 받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조차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있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집에서 숙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모하게 제자들이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객기로 자신의 어떤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나 용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몸을 살리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의 간사함과 비둘기의 순전함은 어떻게 보면 잘 매치가 안 돼요. 오히려 뱀의 간사함에 순진한 비둘기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뱀 같은 세상에서 비둘기 같은 순전함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참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뱀을 길들이는 아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 거해야 되고 세상과 접촉하며 어떤 때는 세상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사회생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교인들끼리만 만나서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외톨베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떤 때는 불신자들과 같이 어떤 모임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악한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뱀에게 물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뱀에게 물리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지 않는 순결함, 아이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리들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들어가 살지만 온갖 독사들과 맹수들이 있는 악한 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들어가 살지만 저들이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악독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습니다. 섞일 수가 없지요. 물과 기름은 함께 있어도 나눠집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섞이는 것 같지만 잠시는 같이 섞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죠. 속성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물과 기름의 속성은 완전히 달라요. 함께 있다고 해도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이지 않는다. 아무리 뒤흔들고 휘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놔두면 다시 분리가 돼요. 물과 기름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뱀과 비둘기는 함께 할 수 없는 동물이며 간계함과 순결함은 함께 섞일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과 비둘기는 함께 해야 하고 간계함과 순결함은 섞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여자 성도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메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해도 예수 믿는 아내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함께 성도가 일하고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우상 숭배자는 어때요? 섞인 것 같지만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지만 다르고 섞여 있지만 곧 분리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뱀의 간교함과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양이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사를 잘 다루는 아이의 순진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신자들의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세상의 불법과 악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의 속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 양의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뱀과 비둘기가 함께 있다면 비둘기가 뱀에게 먹힐 수도 있어요. 또한 양이 이리떼들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아이가 독사를 만지고 가지고 놀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뉴스에 보면은 사자나 또는 짐승을 훈련하는 훈련사가 조련사가 짐승을 훈련하다가 그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이리들, 늑대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항상 안전하진 않아요. 잡아먹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혹은 악한 자들과 함께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주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양의 순결함, 비둘기의 순결함,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의 천진난만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가 혹시 늑대에게 잡혀먹는다 하더라도 또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에게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또 그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양으로서 순결함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아이처럼 아이의 순진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참된 신앙은 결코 변치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악해도 비둘기처럼 그리고 또 양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강한 자일 것 같죠. 맹수나 늑대나 또는 뱀이나 낙삿바른 뱀이나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을 주도하는 자는 비둘기요 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낙삿바름과 권무술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순전함과 거룩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하고 참되고 순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마귀성을 결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하는 뱀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서 불신자들,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목숨을 위해서 엄청 머리를 씁니다.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차분하고 질서 있게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죽을 그 목숨, 100년도 못 사는 또는 100년 좀 넘게 사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뱀처럼 낙삭바르고 권모술수와 그리고 또 계획성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아주 유령 있게 사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대충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돈이나 벌고 육신의 안일함과 형통함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부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세상 사람들도 뱀처럼 저렇게 지혜롭고 용이 주도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신앙에 있어서 대충대충 교회 가고 대충대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충대충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의 지혜를 배운다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미물도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고 용의 주도하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부주의하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의 전설처럼 뱀의 잔꾀나 교활함, 변장술, 변색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거룩한 생명, 진실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중함과 사려깊음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될 것인지 매우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육신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삶이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데 왜 귀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값지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비둘기의 순결함과 양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혹시 이리들에게, 늑대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잡아먹히고 해를 당하고 육신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다 뺏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용이 주도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며 거룩함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